자, 오늘은 황해수의 주역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주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와 디치로스텔, 삼성바이오로직스, LX세미콘을 관심으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종목 가운데 차장님이 더 주력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개를 해주시죠. 우선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YG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엔터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그 주요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MD 상품의 그 판매 매출이라든지 MD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같은 그 판매 수익이 3분기부터는 큰 폭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는 그 현재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 세계 2위 수준의 그 높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위버스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콘텐츠 판매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주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악성 뮤지션이라든지 트레저, 아이콘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어떤 성장,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의 동반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치로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치로셀 같은 경우는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로서 국내에서는 약 마켓쉐어를 80% 이상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주요 그 전방 사업 쪽에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된 그 매출 제품으로는 스마트 미터기 그리고 방산용 장치인 무전 장치 그리고 유도무기 관련된 그 장비입니다. 현재 그 디치로셀의 매출 중에서도 북미향의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미국의 전방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북미 쪽의 전방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회복이 되면서 디치로셀 역시 관련된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에서 방산 부문에서도 실적 회복과 외형 성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국, 미국 간의 어떤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에 따라서 최근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중량 제한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동사의 어떤 그 실질적인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점이 향후 중장기적으로의 성장성을 확보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